여기는 어디냐면 여기 어디예요, 형? 여기는 도쿄 신주쿠. 아, 신주쿠. 하이, 신주쿠 됐어. 신주쿠. 이 시간이 월요일이거든요, 오늘. 그래서 회사원들이 지금 쉬는 시간이죠. 와, 사람. 아이스크림. 오, 맛있겠다. 오! 오. 아, 내려. 아까 유명한 거 뭔데? 아, 저기 줄 서서 먹네. 아이스크림. 근데 일본어서 씻고 나면 피부 좀 좋아지지 않아? 형, 그런 이상한 미신이 형은 있어요. 형만의 그런 미신. 아니, 미신이 아니라 진짜 좋아진다니까? 있어, 맞아. 기분 탓? 그래서 오늘 기분 탓이야. 저희가 그 빈티지 샵과 예. 여러 골목들을 돌아다니면서 히노키탕도 들어갈 거고요. 시모키타자와. 시모키타자와라는 곳도 가보고 또 기회가 된다면 시바 카페도 가서 우리 시바견들과 또 여기 시바견 한 마리 데리고 왔어요. 아, 귀여워. 우리 집 강아지 데리고 왔고요. 여기는 대학생 손원석 씨고요. 손원석 군. 저는 무조건 쇼핑 하고 싶은 것들. 일본 쇼핑에 대한 로망이 지금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시바 카페도 아, 강아지. 아. 강아지 귀엽겠다. 원빈이가 제일 시바 카페 기대하고 있는. 맞아, 나 진짜 강아지 너무 좋아해서. 근데 나 강아지 좀 무서워하긴 해. 형, 그럼 일본 간 적 있어요? 응? 일본 가본 적 있어요? 일본? 아, 일본이 하라주쿠. 뭔 소리 아니야? 하라주쿠 가본 적 있어요? 일본은 몇 년 자랐는데. 하라주쿠 가본 적 있죠? 아, 진짜요? 하라주쿠 맨날 다녔죠. 약간 분위기가 어때요? 약간 젊은 사람들도 많고. 한국에서 말하자면 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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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일본 이 도시의 네. 거리가 너무 가슴이 뛰는 거 있죠? 뭐? 가슴이 뛰는 이 감정을 원했지. 애니메이션은 오타쿠 기질이 있네요. 소희야, 너 근데 일본에서 이렇게 돌아다닌 건 처음이지? 지금 그쵸. 지금 저희 그때 뭐지? 누메라 촬영 왔을 때도 거의 못 돌아다녔잖아. 그때가 일본 처음이었어? 네. 진짜? 근데 그때 우리 스케줄만 하고 바로 갔었죠. 맞아. 지금 처음 거리를 걸을 수 있는 기회를 얻었어. 그래서 앤토니 같이 했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앤토니. 맞아, 앤토니는 어디였죠? 지금 첼로 리허설. 첼로. 아, 저희 마마 첼로 리허설을 갔고 아마 오늘은 돌아오지 못할 예정인 것 같아요. 아니, 오늘은 가버렸네. 오늘은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돌아오지 못하네. 앤토나 파이팅. 할 수 있어. 파이팅 앤톤. 우리 파이팅. 재밌게 즐기자. 파이팅. 너의 목까지 내가 놀아줄게. 대신 앤톤을 위해 엄청난 브이로그를 남겨줄게. 앤톤한테 마스크팩 사줘야지. 앤톤 선물 좀 사갈까? 일본의 길거리예요. 세노. 미나상 고니치와. 하이 고니치와. 코코와 니혼노 거리 데스케도. 하이 니혼노 거리 데스케도. 여기가 쇼핑을 스루. 여기가 지금 쇼핑 스루 이키마스. 하이. 이쿠죠. 그죠. 성찬 머리가 많이 자랐데스. 와타시모 모발이 자라버렸데스. 보쿠와 라이즈노 원빈데스. 누구가 이끄? 브리즈노 카게데 이마 쇼핑도 스루코토 데스. 아야 스루코토가 되기마스. 스루코토가 되기마스. 아자스. 아자스. 오츠카레스. 아자스. 오츠카레스. 이제 어디 가냐면 시모키타자와라고 빈티지 샵. 맞아요. 빈티지 샵도 많고 그리고 분위기 있는 카페도 많은 곳이요. 여기서 곳이요. 그런 곳이요. 쇼핑도 하면서 맛있는 것도 먹으면서 브이로그를 찍게 되었습니다. 아쉽게도 앤토니는 지금 리허설 때문에 못 왔는데 앤토니 지금 첼로 치고 있어요. 오늘 소희 패션이 아주 장난 아닌데? 왜요? 진짜 간단하게 입어. 간단하게. 간단해. 이런 식으로 걸으면서. 그렇게 걸어봐. 뭐 웃겨? 날씨가 좋아요? 땡키. 11월 말인데. 줌인. 수희야. 어? 아, 괜찮아. 아, 여기는 근데 진짜 거리가 그냥 느낌이 있다. 그 미국과는 사뭇 다른. 그 감성. 니혼 브이로그. 와, 아주 느낌 있구만. 느낌이 아주 있어. 아, 여기로 말할 것 같으면 이제 장난감. 뭐 신기한 게 되게 많아.
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꽃가게구만. 와, 이런 그림들 나 진짜 하나 집에 있으면 좋겠다. 너무 예쁜데? 또 이런 데 와서 이런 거 사면은 의미가 있죠? 의미가 있죠? 그림. 와, 나 이런 게 너무 좋은데? 헐. 나 이런 게 너무 좋아. 지금 내 스타일을 봐봐. 겹쳤어. 내 옷 스타일과 약간 비슷하지 않나요? Hi, 皆さん, こんにちは. Hi, 은석です. Hi, 君が釣るご. 今から来週の 番組を. 이게 방금 이름이 뭐였더라? 오, 타로사우스. 오, 뭐야? 길. 길. 네, 길, 길. 길, 길, 길. 타로하우스. 형, 저기서 옷 사줘, 맨날. 그러게. 스타일도 비슷하네. 그치, 내 스타일이지. 니온, 스고이데스네. 아, 빈티지 잡으. 빈티지가 쓰고 은석상 뭐 니온고가 메짜 니가떼 은석상 또 원빈상 도치가 니온고 조즈? 복구와 니온고가 메짜 조즈 데스 복구가 맷 모토 니온고가 조즈 데스 모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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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부 아부나이네 어 여기도 약간 분위기 있는 빈티지 샵인데 분위기 빈티지 네, 네. 샵 들어가 볼래? 가볼까? 소희야 우리 여기 들어간다 홀리 몰리 홀리 몰리네 이거 니트가요 120만원인데 120만원이에요 근데 너무 사고 싶어요 진짜 예쁜 곳 근데 예쁜데 너무 예쁜 옷이 많은데 너무나도 많아. 이쁜 옷이 많네. 그니까. 가꾸이 있네. 한쌈. 옷도 가꾸이 됐어. 스타일이 이 됐어. 아, 새가 가까이 됐어. 소. 소 됐을까? 안녕하세요. 오. 이거 봐도 돼요? 하이도 아, 하이. 이제 한국에서 활동してて. 来ても 大丈夫です. 次々. 라이즈っていう 팀으로 활동してて. 今年 데뷔した 팀なんですけど.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아, 근데 이거 이쁘다. 아, 이 느낌? 이거 짱구는 못 말려. 집 날아갔을 텐데. 와르르 멘션. 와르르 멘션. 가기 전에 그 집 폭발했을 때 이런 느낌이야. 짱구 짱구. 아닌데? 뜬뜨른뜨른 뜬뜨른뜨른 따란 따. 아, 이 노래 있어. 뭔 느낌이냐면 되게 나른한 오후 느낌? 일요일? 그런 거 있었나? 이걸 모르네. 이 형 오늘 제대로 꾸미셨네? 이 형 원래 이거 이 형 자기 그 집 왔으니까 집 왔어 홈그라운드 왔어 홈그라운드 홈그라운드 야 선글라스 또 써봐요 이거? 아 선글라스 투머치인데 아 이거 아이. 일본에서 이거 해도 근데 일본에서 별로 안 튀긴 한데 완전 어색할 것 같아 그냥 있을 법한 그 이제 짱구 유치원 갈 때 저 짱구 유치원 갈 때 저렇게 가 아 이거 갔어 복미섬 자전거 아 미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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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래 나니? 애기 신발이니? 좋습니다 아, 스파이더맨 스파이더맨도 있고 어 여기 바닥에 쓰레기가 하나 없어 그러네 이게 끝이요 바닥에 쓰레기가 하나도 없네 네 잘 치웠나 보다 근데 여기 무슨 거리지? 여기요? 네가 없는 거리에는 다이소 다이소
와 근데 진짜 일본 같네. 일본이니까? 그쵸. 와 이거 원빈이 형 같다. 지금 딱 그 바이브인데. 근데 약간 트롤이다. 트롤. 오! 야키토리 야키토리 야키토리? 어. 아 꼬치? 다 꼬치? 아. 아 이런 데에서 먹으면 맛있는데. 이거는 한국어로 치면은 이제 문방구 데스. 문방구? 오호 이런 데스 무조건 맛있잖아요. 오 근데 사람이 없어서 좋다. 되게 어 이런 게 약간 가정식 라면인가? 와 어, 진짜 쓸데없는 선물할 수 있겠다. 단추. 이건 뭐야? 어 기타 피크인가? 뭐야? 지우개? 지우개로 해줘야지. 진짜 이거 그거 맞지 맞지. 여기서 쓸데없는 선물을 할 수 있겠다. 아 성냥 아니야? 성냥? 학원인가? 아니요. 건담이 조립하는. 와 뭐야 신기하네? 뭐야? 건담을 조립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니야 건담이 아닌가? 뭐 아 그냥 학원인가? 아 학원인가 보다. 아 애기들 가방이 너무 귀엽다. 가방이 자기 몸보다 커. 아 저 가방이 예뻐. 가방. 아 근데 저런 거 안 매? 한국? 한국에서 그 저런 거보다는 좀 다르게 생긴 게. 와 그게 신기하다. 전 안 맸어. 입학할 때 무조건 그거 사는데. 응? 야, 뭐, 왜 나를 따라와해? 날 따라와? 오! 날 따라오는 거야. 나 찍어봐. 아 타들 진짜 멋쟁이다. 길거리 있는 나이스. 길거리 있는 사람 다 멋쟁이다. 이제 내일이 저희 마마 공연인데 또 일본에서 선배님들 그 동방신기 선배님들이랑 같이 무대를 하게 됐는데 정말 생각해보면 꿈만 같은 일인 것 같고 편의점이다. 땡겨! 땡겨 땡겨 내 추천.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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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나 야 이거 나 먹고 싶었어. 인터넷에서 봤는데 새로 판매했더라고요. 이거 홋카이도 그 특산물 아이스크림 콜라보. 벌써 오! 먹어? 귤? 나 이거 있어. 아 이거 일본 거구나. 귤 맛이야. 피노 피노 낮은 목소리로 히? 어, 봐. 그게 맛있어요? 몰라 이거 새로 생겼어. 처음 봐요? 아 다 궁금해. 나 조금씩 먹어볼까? 아 이건 고구마 맛탕. 저희 너 먹고 싶은 거 바로 그거? 응. 어 우유 이런 게 맛있지. 나 이거 그래 우유야. 크로와 다이자브 데스. 오 이게 이 가게에서 제일 유명한. 형 이거 맛있어요? 이건 모르겠어. 먹지 말까? 먹어봐. 나 도전 도전 도전해볼까? 저도 그러면 이게 전에는 이게 없었는데 생겼어요. 이제 겨울이죠? 네. 그럼 저는 일본의 붕어빵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니온나 붕어빵 타이마쇼. 가라기 끈도 사줘. 네 내가 사줄게 그냥. 원빈이 형 가라기 끈도 사줘. 먹고 싶어요? 네 사와야카 레몬 이거 이거. 그래? 그럼 사줄게요 제가. 어 고마워. 고마워요 원빈이. 가라기 끈 어디다.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나 이거 진짜 궁금해. 버터우유. 자 브리즈 버터우유 먹어봤어요? 내가 한번 처음으로 먹어볼게. 궁금해. 어때?
가만히만. 오, 맛있는데? 진짜 버터 맛이야. 오, 맛있어, 맛있어. 바닐라. 아는 맛이 무섭다. 아는 맛이 고와이. 오, 맛있어. 진짜 버터. 진짜 버터다. 서희야, 이거 한쪽 먹을래? 이것도 맛있다. 나쁘지 않은 매력이 있구만. 버터 이거 먹어볼래? 맛있어. 무슨 맛이야? 그 쿠키. 화이트 쿠키. 일본은 부드러운 것들이 많구나. 또! 이렇게 생겼어. 자, 이거 궁금한 사람. 해야 이것도 먹어. 안 먹어. 아, 안 맞네. 나랑 안 맞아. 맛? Not bad. Not bad. 여기 하늘을 보여줘요. 하나, 둘, 셋. 아. 뒤에 와. 와. 잠깐. 우와. 우리 친구들. 오, 우연히 만났네. 어, 우연히 만났네. 안녕하세요. 뭐 하세요? 저희는 릴스 찍고 왔습니다. 자, 딱 너무 이쁜 배경이네요. 여기 배경이 미쳤어. 배경이 미쳤어. 너무 이뻐요. 저희가 영화 한 편은 찍을 수 있지 않나? 니폰 갬성. 그러면 가볼까요? 네. 마이바, 마이바, 마이바스. 아, 바스켓, 바스켓. 아, 올 마켓. 빠라빠라빠빠빠. 이게 지금 무슨 소리지? 설마 덴샤? 여기 기차가 있나? 와, 와 있네 덴샤가. 영화나 드라마에서만 보다. 뭐야 이거? 부동산? 바람직한 데. 아, 여기구나. 역. 오이. 오이. 오. 집 좀 볼까? 야. 집을 사야겠다. 집 쇼핑을 해야겠네. 오와. 나 이런 거 처음 봐. 제가 탔던 지하철이에요. Get to see so happy, happy, happy. 아, 아부나이. 이런 아부나이인데. 이런 빈티지 셔츠 갖고 싶었어요. 저거 너무 빈티지인데? 있잖아요. 분위기 있죠? 여러분의 나이한테 몸이 쓰고 싶어. 보고 다치 와놓었는데 거기 기차는 차. 여기 어디지? 여기는 시노키타 자바. 날이 저물어가고 있어요. 쇼타로 형. 아, 그레이프. 오늘의 OOTD는 남색 남청 그... 자켓에 남청바지. 구두로 한껏 멋을 부렸고 선글라스로 포인트를 줬네요. 형 오늘 가이드 같아요. 오늘의 가이드. 오늘의 가이드는 오사키노 가이드. 여기 제가 데뷔하기 전에 맨날 왔었어요. 일했었어요 여기서? 일은 안 했고 맨날 와있었어요. 알바? 일본의 거리 걷기만 해도 좋네요. 확실히 일본 분위기가 있어. 히토가 이빠이네. 와이 와이 와이. 와, 동찬이 형 거다. 야, 이거 춤출 때 입으면 좋겠는데? 나쁘지 않은데? 탐난다. 근데 사는 게 이렇게 귀찮지? 하기가 귀찮아. 침대에서. 너도 그 경지에 올라섰구나. 오우. 굉장히 귀여운 후드티네요. 하지만 들고 가기 귀찮기 때문에
사진 안 씁니다. 아, 딸꾹질 안 멈춘다. 멈추게 해줘? 멈췄지? 좋다. 제가 학생 때 여기 춤추면서 맨날 다녔던 데거든요. 저는 이 시모키타자와의 분위기 너무 좋아서 맨날 왔었어요. 근데 오랜만에 이렇게 멤버랑 오니까 너무 기분이 좋죠. 4, 5년? 진짜 4, 5년 만에 왔어요. 근데 비슷해. 똑같대. 왼쪽에 보시는 가게는 옷가게입니다. 모자도 팔고요. 이제 하라주쿠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하라주쿠는 프라펠이 아주 유명한 거리죠. 아, 말투 뭐야. 하라주쿠에서 거리를 걸으면서 프라펠 하나 먹으면 그것만큼 일본을 잘 즐길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노래 볼까요? 너도 나처럼 외로운 큰 가슴 안고 사는구나. 나나나나나나나. 아, 이놈 강아지라는 뜻. 와, 진짜 일본 같긴 하네. 어떻게 이렇게 다를까? 나라가 가까운데. 신기하고. 근데 진짜 일본은 맥주 애들이 너무 많아. 나? 에? 나처럼? 그래요. 우와. 우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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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둘, 셋, 테카. 간식. 그치. 간식. 돌침대 맛이 어때? 괜찮아? 닮았대. 미소라멘아. 아, 깜빼이. 깜빼이.